지역사회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다른 이야기 사생결담. 안녕하세요. 황지윤입니다. 선거구 획정 시한이 올 4월 10일이었습니다. 이 기한이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도 넘기게 됐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외치게 되는 선거 제도 개혁. 이번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우선 결이 다른 이야기 함께해 주실 패널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신인규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당 장태수 전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녹색당이자 안동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순규 대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동 MBC 처음 출연이라 상당히 네. 좀 떨리고요. 오늘 선거구제 네. 개혁이라는 한국 사회의 전반을 고치는 이런 중요한 토론자에 나오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저희도 오늘 기대 많이 해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도 시민들께는 정치 참여의 욕구를 활활 불태울 수 있는 활력소로 함께 계신 분들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활력소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임미애 위원장님, 허승기 대표님도 그동안 바쁘셨다고요. 이 선거제도 문제로요. 예, 저는 국회 방청석에서 전원위원회를 다 지켜봤고 시청자들한테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들려드릴까 싶습니다. 정말 생생한 이야기 전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끈따끈한 이야기입니다. 네, 기대해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 주류 정치권이 선거제도 개혁 문제에 너무나 조용들 하셔가지고 계속 지역에서 이 문제를 알리는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알리는 소식통 역할을 또 하셨군요. 그럼 이렇게 중요한 네 분 보시고 지금부터 사생결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결이 다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